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다 그랬죠. 그래서 사사란 말은 재판관, 막 그런 뜻이죠. 군대 장관. 그러니까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셨던 일꾼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면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세요. 때리세요. 그럼 때리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또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얼마 있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요. 배반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들을 징계해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또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회복시켜줘요. 이게 일곱 바퀴더라, 일곱 바퀴. 370년 동안 일곱 바퀴입니다. 그런데 370년 동안 이것이 일곱 바퀴 돌아가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지하구나. 그리고 이 백성들은 정말 믿음도 없고, 그리고 불가능한,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370년 동안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내맡고 또 아프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무질서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통치를 당하게 되는데, 7년 동안 억압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 계신가? 하나님의 구원을 쭉 말씀하고 있고요. 어제 우리가 모이진 않았지만, 어제 아침에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오늘은 기도원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제일 먼저 기도원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뭔가. 25절에 이날 밤에.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래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그 견고한 성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그래.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의 압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사람들을 끌고 와서 농사진 거다 탈취해 가고요. 짐승도 다 탈취해 가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해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도원 군대를 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잖아요. 우리가 순서적으로 볼 때, 먼저 기도원이 가서 미디안 군대를 치는 것이 먼저지? 근데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를 치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을 헐라. 그들이 섬기고, 특별히 이 기도원의 아버지가 집안에 두고 있는 그 단들, 이 바알신, 아세라 목상, 이런 거다 없애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사람들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알신, 아세라신 탁 태웠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우선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선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가서 군인들 데리고 가서 백성들 데리고 가서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고 그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를 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단을 쌓아. 우상들을 다 훼파하고 먼저 단을 쌓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우선하는 그 순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가 아무리 다른 거 많이 해도 안 돼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아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다른 거 별거 아무리 별거다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항상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요. 아무리 많은 사역해도 사역 아무리 뭐 크게 하고 많이 해도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거는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먼저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이사를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이사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좀 코로나라서 잘 이사 예배도 못 드리는데 어떤 가정은요 짐 들어오기 전에 한번 예배 드리고 또 짐 들어오고 나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with Jesus and with Corona예요. with Corona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with Jesus and with Corona.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와 함께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코로나와 함께라고 말하지만 with 코로나지만 우리는 with Jesus예요. with Jesus, with Corona니까 이사하신 분들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다 마스크 쓰고 사업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사업 오픈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드려요? 개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우선이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100일 뭐 돌 되잖아요. 돌잔치 100일 잔치 하는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코로나가 되는 바에다 저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가장 현안 문제가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할 문제가 미디안의 군대를 치는 거지만 하나님은 먼저 미디안의 군대를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비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부터 다 처단해라 회파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써놓으세요.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생명이다 라고 써놓으세요. 25절 26절 27절까지 이것이 예배가 우선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무슨 잔치를 하고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우선이다. 아멘. 예배를 우선으로 여기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알의 단을 다 훼파하는데 거기 보세요. 32절 그날에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훼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더라. 33. 그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때에 3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신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멜렉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의 단을 다 훼파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드디어 기도원이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치러 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신이란 말은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기도원에게 임했다.
아멘. The Spirit of the Lord.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 기드온이 뭐 태어날 때부터 무슨 뭐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미디안을 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야 되니까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평범한 사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아멘. 그거예요. 기드온이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예. 제가 경험한 것은 그겁니다. 정말 경험한 것이 뭐냐? 사람이 다 비슷해요. 뭐 경건하다고 해도 조금 더 경건한 거고, 덜 경건해도 조금 덜 경건한 거지. 머리가 좋아도 조금 더 좋은 거고, 나빠도 조금 나쁜 거지. 특별한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은 자랑할 게 없다고, 사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주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쓰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평범한, 오히려 평범 이하의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쓰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기드온 같이 이렇게 에훗 같이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실 때 누구나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 또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뭘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요. 이 기드온이 평범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능력이 기드온 위에 임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했잖아요.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어떻게 성막을 짓습니까? 못 지어요.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쭉 보여주셨는데 크기, 또 모양, 색깔, 재료 이런 거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대로 해라. 이렇게 내가 준 식량대로 해라. 내가 준이 설계도대로 해라. 그건 누가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신을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부으셨다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는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아멘. 그러면 나번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거는요, 불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거고요. 불신앙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고 그러는 거죠. 한두 번 그냥 겸손하게 사양하는 것은 좋으나 어떻게 보면 그 사양도 하면 안될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맡기시면, 아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아, 나는 못한다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에? 하나님이 맡기시면, 아멘. 저는 할힘 없고, 능력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위에 뭘 부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합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요, 잘 생각하셔도 돼요. 은사는 그 사람의 직분과 직결되어 있어요. 직분과 상관없는 은사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도 없어요. 평신도에게 말씀 전하는 은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일반 사역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구로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은사를 기도해서 얻는 거로 알아요.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은사가 임했다고. 아, 그거 참안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전통적으로 해오는 일 중에 성경적인 것 같은데 비성경적인 게 많고요, 비성경적인 것 같은데 성경적인 게 많아요. 상식적인 것 같은데 비상식이 많고요, 비상식인 것 같은데 상식인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바로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 이것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는요, 꼭 사사시대하고 똑같다니까요. 기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기준을 잘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말해요. 36절, 기드온이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죄송한데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좀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여기 제가 양털을 이렇게 한 움큼을 놓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쓰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정말 쓰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제가 한번 놓을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양털에만 이슬이 묻고 여기는 메마르고,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다음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뭐야? 이번에는 반대로요.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이 주변에만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줄로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해주세요.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딜을, 오늘날 얘기로 하면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쓰시는 거예요? 아, 그럼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도 요청했어요. 이것이 보면, 기드온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흐름을 볼 때,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도 있지만,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이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가 뭐예요?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행했다고 그랬어요? 밤에 사람들이 안 보는 밤에 몰래 그 바알신전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이렇게 제거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기드온이 좀 소심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임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거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기드온의 이런 소심함을, 소극적이고 소심한 모습을 왜 그대로 보여주셨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완벽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소심하기도 하고, 기드온보다 더 소심하기도 하고, 더 소극적인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너무 소극적이죠. 하지 마. 아, 그런 얘기도 할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모습 그대로 쓰신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쓰시는 거죠. 바꿔가시면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남들보다 탁월하고 내가 뭐 부족함이 없고 내가 적극적이고 믿음 좋고 그래서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채워가면서 쓰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그렇게, 아유,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소심하고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해요. 막 이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사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심한 성격이든 무한 성격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성격이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소심한 기도원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아멘 합시다. 뭐 소극적이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가시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단점은 단점대로 보완해 주시고,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 주시고, 이러면서 쓰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능력 자랑하고 뭘 자랑하는 것은 아직도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 우리가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그런 찬송 요즘 잘안 부르더라고요. 내 모습이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꾸밀 것도 없어요. 예. 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가 대학원생들에게 설교 가르칠 때 있는 그대로 해라 그래. 있는 그대로.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요, 가성을 쓰더라고요. 아니, 자기 생긴 대로 하지. 자기 생긴 대로 하지. 왜 가성을 써요? 누구 흉내를 막 내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왜 흉내 냅니까? 내 모습 그대로 쓰시면 되지. 하나님도 우리 모습 그대로 쓰시는데 누구 흉내 내려고 뭐라고 그러냐고. 설교할 때도 내 음성 그대로 하고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하세요. 뭘 남을 흉내 내고 그럽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흉내 낼 것도 없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기도같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도 하나님이 한 세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소심하든 뭐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장점을 장점대로 단점은 보완해서 쓰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하나님이 불러 쓰시면서 미디안을 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기도원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바알의 신전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면서 신앙 회복이 먼저고 예배 회복이 먼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역과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항상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기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 기도원을 쓰시려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신 것처럼 오늘도 평범한 혹은 평범 이하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쓰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격을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 하실 때에, 우리가 무조건 아멘할 수 있는 아멘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은 매우 소극적인 사람인 것을, 매우 소심한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꾸미지 말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쓰시도록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린 모든 예배와 지구촌 곳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